한다라는 게 너무 고맙고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내 아이들이 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막 그러면서 만감이 막 교차되더라고요. 제가 한 7개월, 8개월을 쉬면서 너무도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도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 내려놓고 이 자연에서 조혜령과 자연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이게 막 진짜 그냥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우는데 근데 제가 우니까 앞에 있는 피디님이 저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노래 한번 들어볼래요? 그러면서 송시경 씨예요? 송시경 씨? 아, 좀 괜찮은 분이에요. 목소리 괜찮아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휴대폰에 들어있는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게 아델의 Make You Love You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자연과 가는데요. 진짜 약간 뭐랄까요? 카타르시스? 나라는 조혜련이라는 사람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라 5시간을 그래요. 원래 그렇게 이제 어떤 깨달음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흥밀듯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많이 힘든 적도 있었어요. 조금이라니요. 아니, 근데 앞으로는 방송 쉬는 일 없죠? 예, 이제 방송 열심히 해야죠. 그,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조혜령 씨한테 선물 가지고 왔어요. 선물 갖고 왔어요? 뭐 드릴 게 있어가지고. 뭔데? 여기요. 뭐야? 열어보세요. 우리 광희가 또 조혜령 씨를 위해서. 이 립스틱 같은데요? 네네네. 와, 갑자기 왜? 아, 제가 데뷔했을 때 선배님이 이제 스타킹에 계셨어요. 근데 그때 호동이가 너무 크셨고 받아주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혜령 누나한테 제가 립스틱을 선물하면서 이거 드릴 테니까 오늘 두 마디만 하겨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혜령 선배님 그때 열 마디 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돌아오신 기념으로 제가 립스틱을 준비해봤어요. 립서비스네요. 예. 선물이니까. 색깔 괜찮나? 이뻐요. 네, 이뻐요. 감사합니다, 광희 씨. 아,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립스틱이라도. 아니, 오셨으니까 우리 안아주세요. 네, 립스틱 준비 안 하셨어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갑자기? 아, 그럼 선배님인데요. 아니, 뭐, 선배님. 아니, 선물은 광희가 주고 왜? 예. 광희를 안아주세요. 편하게 하세요. 싱글이에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고 싶지만 참아 할 수 없는 얘기들도 많고 또 본인만의 어떤 그 깨달음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예전 조혜련 씨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 반갑고 친구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야,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딸은 뭐 삼촌들 그리고 또 이모들 얘기 쭉 하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힘들지 않아요? 네,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그래요. 스타킹도 많이 해봤고. 네. 정글 얘기할 때 얼마나 재밌게 들었던가요? 잘했어요. 네, 아이고 그 배를 어떻게 타 이러면서. 네. 계속 예술하더라고요. 해박 씨 말씀 좀. 존박 누나 아니에요. 너무 누나. 어이 깜짝이야. 댓글들 중에 뭐. 존박 누나 아니냐, 아니면 뭐 쌍박이냐, 뭐 아니면 그런 개그 프로그램에 하박 씨라고 나오신 하박이 있어. 네, 그래서 뭐 하박 동생이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 댓글 보고 저는 존박 누나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제가 처음으로 아시아 모델 어워즈라는 그 시상식에 가게 됐어요. 얼마 전에 했었죠. 예. 그날따라 뭐 아이돌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연예인 밴을 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차가 이렇게 서니까 많은 분들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우리 오빠들 왔다. 누구야? 네, 안에 딱 내렸는데 그렇게 소리를 많이 지르시던 분들이 갑자기 정적.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정적을 내세요. 우리 오빠 아니면 너무 정적이야. 네, 그러더니
갑자기